소곡! 천원의 소곡입니다. 천원, 천원참 뭐야, 문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한 분이야. 천원치만 부를게요. 그러면 15번 방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15번 방이요? 네, 아, 가면 돼요? 와, 요즘 뿌리는 앨범 진짜 좋다. 와, 요즘 코인도 앨범 진짜 좋네. 와. 와, 진짜 좋네요. 와, 요즘엔 진짜 좋다, 코인도 앨범. 요새는 그냥 거의 뭐. 나는 참 사랑 사랑 참
에코 줄였어요. 이거 에코 거의 없어요. 부르라고 해서 존니는 아까 불렀어요. 조아 불렀어요. 조아. 뭐하지? 무슨 노래 부를까요? 다음 곡을 선곡해주세요. 아, 자꾸 재촉하지 마. 한 개선은 고맙습니다. 한 개선은 다음 손님들을 위해 빠른 선곡 부탁할게요. 뭐 할지 모르겠다. 늦은 후에? 늦은 후에? 높은 노래 부를까? 그냥 높은 노래 지르는 노래? 높은 노래? 아, 감기만 아니면은 진짜 엄청 높게 올라가는데. 그런 일은 부르자, 그런 일은.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아
안 들고 갔어? 아 뭐야? 아 딱 세 곡만 부르고 가자 그러면. 뭐야? 어? 이거 사장님 저 여기 할게요. 여기 금방 꺼져서요. 아니 공부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돈 넣는데 어? 맞아. 올라라. 아 되네. 코인 노래방 혼자서 처음 와요. 옛날에 기훈이랑 갔었던 거예요. 뭐 코인 노래방 혼자서 처음 와서 100개 못 쳤다고요. 누가요? 고맙습니다. 100개도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편지? 반편지를 되게 좋아하시네, 시청자분들이. 다음 곡을 선곡해주세요. 대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손님들을 위해 빠른 선곡 부탁할게요. 아, 맞지. 근데 박하유비 노래 좋은데, 박하유비의 어떤가요? 아세요 혹시? 박하유비 어차피 지금 배터리도 지금 많이 없다. 어떤가요 알아요? 와 천사기, 와, 와 누구세요? 어 빵댕이! 빵댕이 오셨다. 뭐야? 어 빵댕이. 빵댕님 신청곡 있으세요 혹시? 와, 와, 300개, 와, 와, 뭐야? 와, 슝슝님 300개 고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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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와, 3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혹시 300개 주신 슝슝님은 있으신가요? 혹시? 슝슝님은 추천곡 있으세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내 추천곡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하면, 아 화요비의 마치는 모르겠어요. 마치 모르겠어요. 화요비 노래 마치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화요비 노래요? 알겠습니다. 화요비의 어떤가요 불러드릴게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노래 되게 좋아요. 하루 종일
아, 고음만 잘한다고요? 진짜요? 마지막 노래 하나입니다. 마지막. 3시에 계시네요? 정말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와, 300개 고맙습니다. 쭈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뚫리면 안 되님이 도와주게 선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쉬지 마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코토. 가슴염으로 코토요. 꿈을 검색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뭐야? 안 나왔어, 너, 코트 오빠 노래. 된장찌개, 된장찌개 말고요. 된장찌개 잘 몰라요. 그 후렴 부분 밖에 몰라요. 아, 빵디 오빠 고맙습니다. 천사계 선물 너무 감사해요, 진짜. 물 좀 마셔라. 아니요, 제 노래 부르고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요. 저 지금 물 사야 돼요, 여기 물 사야 돼. 코트 오빠 노래 안 나왔어요, 여기 노래방에. 없는 것 같아요.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영문 입력 상태입니다.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휘성 거밖에 없어요. 박효신 거랑. 지금 두 개 남았어요, 노래. 뭐지? 시청자분들은 높은 노래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사랑하는 게 싫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제목으로 제가 좋은 노래 들려줄게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한대 입력. 뭐야? 아, 왜 이게 돼?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영지의 사랑하기 싫어. 이 노래 되게 슬퍼요. 영지의 사랑하기 싫어. 진짜 슬퍼요. 가사가 진짜 슬퍼요.
저 가사를 보면 진짜 눈물 난다. 아, 와, 진짜 이렇게 열정을 향해. 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전이 감사합니다. 네, 감기 걸렸어요. 원래 목소리 높은 음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노래 존니는 아까 불렀어요. 마지막 노래. 이제 뭔가 약간 살짝 목이 갈 것 같다. 녹턴이야? 녹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지? 녹턴이 뭐였더라? 녹턴이 뭐였더라? 녹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보기 안 찍을게요. 다음 곡을 선곡해주세요. 대기손님이 미워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손님들을 위해 빠른 선곡 부탁할게요. 아, 뭔가 약간 딱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네. 체념 부를까? 아니면 체념 부를까? 아니면 화요비의 라이 부를까? 체념 부를까? 화요비의 라이, 체념 둘 중에 하나. 제목으로 음을 검색합니다. 큰엄마의 노래죠. 큰엄마의 노래입니다. 체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방송 종료할게요. 아시겠죠? 100만 원 원키예요. 그 다음
보여 못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아, 아니 자리 안 옮겼어요. 이거 일반 화질로 바꿨어요. 일반 화질 바꿨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아 마지막에 마지막 어?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 점을 부르고 체념 이 점을 부르고 방종할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시켰습니다. 이 점만 하고 이 절부터가 최고란 말이야 알지? 체념 이 절부터가 최고란 말이야. 그것만 하고 방종할게. 500원짜리를 아, 하나만 하고 방주할게요. 아, 사극장이 없어졌어요. 사극장이 그거 2절만 부르고 방주할게요. 2절만 전신 좀 찍어달라고. 무서워 왕국 가자고. 왕국 하기 힘들어요. 왕국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야죠.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저 집에서도 방송해야 돼서 적중의 훈계선물 고맙습니다. 집에서도 방송해야 돼서
근데 광님 집 가서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라 돼요. 이제 헤어질 날씨였네요. 어떠셨나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오실 때도 어차피 배터리도 없고. 표정이 어두운 나왔는데 어두운 게 아니고 앨방송 오래 해서 기운이 빠져서 그래요. 앨방송 오래 하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진짜 힘 없죠? 저희가 못 갔어요 앞으로. 그래서 뒤에서 놀았어요. 맨 뒤에서. 근데 맨 뒤에서 놀았잖아. 근데 신기한 게 똥이랑 마주쳤어. 똥이가 누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인천 청라요. 청라 살았었어요. 똥이 어제 시상식 왔었어. 그래서 인사했어. 사진 찍고. 어떻게 하나? 아니 똥이 저희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여러분들. 아 처음 보신 분들 똥이가 누구 이러네. 네, 매니저. 저희 방송 매니저. 아, 10만원. 저 당구 내기 해가지고요. 당구 내기 져가지고 10만원 드렸어요. 그래서 10만원 잃었다고 돼 있는 겁니다. 네, 저녁은 먹었어요. 뭔 소리야? 근데 같은데 너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 카와이래, 카와이. 다 들리게 카와이 했어. 내 귀에. 거의 내 귀에 속삭였어.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춘희춘님. 여러분 몇 시죠? 몇 시죠 여러분? 아 손 시려. 싸지마. 6시 52분? 오케이. 집 가서 진짜 조금만 한숨 돌리고 방송 켜겠습니다. 진짜 물 좀 먹고. 왜냐면 이제 이런 사업 콧구멍 짝짝이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내가 이 각도로 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네, 여기까지. 아 추워. 아, 손가락 시렵다. 아씨 최자 쟤는 저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저번 방송부터 말했는데 넌 블랙이다. 최자 진짜 짜증나게 무슨 어?
무슨 있잖아 내가 어? 막 그거 사장이랑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 정아 이렇게 하면 전화 받잖아. 그러면은 야 화정인 척 하지 마라. 너 남자랑 통화한 거 다 안다. 아 계속 저러는 거야. 내 방송 중에 짜증나게. 그래서 아 나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오늘도 와서 너 거짓말하지 마. 방송 끝나고 남자랑 노는 거지. 자꾸 이러네. 짜증나게. 바로 블랙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아 여러분, 아 저 여러분 곧 있어 곧 방송에서 봬요. 곧 방송에서 봬요 여러분. 으쭈. 곧 집에서 방송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 집 방송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한 마리 어디 갔어? 아 콧물 나. 이거 빼고 방폭 대기 이거 방폭 대기 설정 안 하고 끄고 싶은데. 안녕 갈게 안녕 빠빠.